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한국어 뉴스입니다. 노나이성 인민위원회는 3월 23일에 롱타임국제공항의 운영 관리를 위한 인적 자원을 조성하도록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베트남 항공공사에 따르면 람탄국제공항 인단계 운영 관리에는 약 1만 1,000명에서 1만 2,000명까지의 직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에는 시스템 및 장비 운영은 보장하는 기술, 정보 기술 및 운영 분야의 고품질 인력이 포함됩니다. 공항 인력 마련을 위해 성 전문 기관들은 남부 항공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람탄국제공항의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부 항공국은 통해 동아이성 노동모훈사회부는 25개 교육기관 목록금 제공했습니다. 이 기관들은 남부 항공국에서 동아이 지역의 대학, 전문대학, 직업고등학교의 항공직원을 위해 교육훈련 자격증은 부여받았습니다. 2026년에 람탄국제공항 인단계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연간 2,500만 명의 승객과 12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45년까지 이 프로젝트는 3단계 모두 완료될 예정이며 4개의 환추로를 갖추고 연간 1억 명의 승객과 50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앙경제관리연구소에 따르면 베트남은 141억 5,300만 달러의 수주액으로 장기적인 상품 수준 3위에 올랐습니다. 중앙경제관리연구원에 따르면 장기적인 경제 분야에는 수공예, 패션 및 디자인, 음식 예술, 공연 예술, 조각 예술, 영화 및 미디어, 정보통신 기술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장기적인 경제를 지원하는 요소는 기술에 능숙한 전문 인구, 정부의 지원 정책, 후한 문화유산, 빠르게 진행되는 디지털화, 글로벌 경제와의 동합 강화 등 과 같습니다. 베트남 관세 종국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 후추 수출량은 13,450톤으로 전년 대비 4,000톤 23% 감소하고 전년 동월 대비 14,500톤 51.88% 감소했습니다. 베트남 후추 및 향신료 협회에 따르면 3월 후추 수출량은 다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은 베트남이 매년 가장 많은 후추를 수출하는 달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즌 시작 전에 선물은 받았던 수출 회사와 대리점들이 3월 중순까지 계약은 이행하기 위해 농민들에게서 상품은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의 후추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의 올해 후추 생산량은 15% 이상 감소하여 14만 톤에서 15만 톤까지에 달한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수주립체들이 주가 공급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한 것입니다. 노나이성 당위원회 대표단이 3월 13일에 롱칸시의 여러 저수지 공사 건설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실무단은 행건 마을의 거우여우 저수지를 조사하러 왔습니다. 거우여우 저수지는 산업용 나무, 과일 및 농업용 수를 450헥타르의 관계수로 공급하고 매인 사전 제곱미터의 생화농 수를 공급하는 임무로 동라이성 인민위원회의 2014년 8월 29일 건정 제2682호에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표단은 수이제동에 있는 수이제 저수지를 조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수이제 저수지는 1984년에 건설되었고 2017년에 또 하나 수이제 저수지가 새로 개항되어 두 저수지의 면적이 50만 평방미터에 육박합니다. 그중 옛 수이제 저수지는 팜나주로 1,500제곱미터의 물을 공급하고 다른 새로운 수이제 저수지는 팜나주로 판전 150제곱미터의 물을 공급합니다. 현재 거여우 저수지와 수이제 저수지는 동아이 수리 시설 개발 및 운영 한인 유한 책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대 환경에서 거의 10일 동안 신군인들은 영웅적인 베트남 인민군의
호삼촌의 군인의 군인 한수라는 자신감은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도나이 연대에서 훈련받던 신군인들의 언굴에는 집중력, 흥미가 넘쳤습니다. 예를 들어 도나이성 연자현 럼단 마을에 사는 성동이 형제 무단파시와 무이파다시는 군사 훈련장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나이 연대 제1대대, 제2중대, 제진소대, 무이파다이 등병은 처음으로 진자종은 잡았는데 전망 깊었습니다. 이런 경에서 훈련 받으면서 더 성숙하고 단단해지긴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아의 연대에 따르면 2024년에는 120명의 신군인은 접수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28명이 민족 윤실이 있으며 6명은 간부의 자녀, 32명은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 4명은 단원입니다. 동아의 연대는 훈련의 모든 측면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동기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획 수립, 준비 작업 전개, 학습 모델, 리니원 및 강화, 훈련 중 교과 내용에 집중, 사전 강화 및 각 동지 병가 강화에 초점은 맞춥니다. 신입대군인 경우 조기에는 무대 명령 훈련, 모평 전투 기술, 소총이나 AK, 소총 구성 기능 정치 학습 훈련은 한 것입니다. 나이 연대 제1 모평대대 정치원 릉른 투수형은 전자들에게 임무 수행 중 인기를 접근 수 있도록 수첩은 제공하고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폰은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같이 새로운 입대 군인들은 임무를 확정하는 생각에 안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타는 연대가 훈련장에서 새로운 입대 군인을 위해 준비했고 군사 훈련장에서 훈련한 후 쉬는 시간에는 새로운 입대군인이 함께 즐겁게 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의 연대의 세심한 준비 경험과 많은 획기적인 해건책과 훈련에서 2024년 훈련 임무는 다시 훌륭하게 완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아이성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의 방송 채널에 이문화 한국어 뉴스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